자, 미치. 안녕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안경 어디 거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우리 아미치들이 자꾸 궁금해하시니까 오늘은 안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할머니 안경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이거는 제가 93년에 샀네요.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힘드네. 27년 전 거네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제가 이게 27년 전 안경인데 우리 아미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로메오 진리라고 두분 브랜드인데 이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메오 진리라고 써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선글라스로 샀었어요. 프레임이 크잖아요. 프로그레시블 렌즈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멀리 보고 이렇게 내려보면 가까운 데를 보는 그런 렌즈가 나와서 프로그레시블 렌즈를 끼려면 프레임이 안경테가 좀 큰 게 좋다 그래서 옛날에 선글라스로 쓰던 거를 R을 빼고 도수를 넣은 거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을 때 어떤 때는 이게 밝고 어떤 때는 선글라스 같이 보이고 이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 선글라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경 쓴 안경 R은 프로그레시브 렌즈에다가 햇빛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냥 실내에 있을 때는 썼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선글라스화 하는 그런 안경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또 쓰고 나왔던 안경 중에 요 안경이 있었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는 장 라퐁이라고 읽어야겠네요. Made in France라고 써있네요. 제 물건 중에는 굉장히 최신이네요. 8년 전쯤 샀으니까. 제가 이 안경을 구입한 동기는 여기가 이제 꼭 레이스 같이 생겼잖아요. 여기가 예쁘고 안경다리에 이제 레오파드 문양 같이 돼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선글라스는 안 되고 그 대신에 프로그레시브 렌즈는 돼.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넣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너무 조그매서 액세서리 할 때도 그렇고 옷장 공개할 때도 그렇고 요거를 이제 끼고 나왔어요. 주로 이제 지금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 아니고 좀 딴 거를 낄 적에는 주로 이제 제가 밤에 가벼운 옷을 입을 때는 가벼운 안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미치들이 쓴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예뻐서 샀어요. 린드버그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메이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 그게 제 취향에 맞는지 제 라이프스타일하고 맞는지 전 항상 그거를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산 거죠. 이것도 역시 프로그레시브 렌즈죠. 보세요. 이 안경 케이스도 재밌죠. 안경이 가볍고 조그마니까 안경 케이스도 이렇게 가볍고 태 없는 안경이 1800년대 말에 알만 하는 안경이에요. 맨 처음에 안경을 낀 게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부터 안경이 있었어요. 노예들 그 사자밥대기 하고선 자기는 이렇게 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붙들고 보는 그게 안경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유리로 하지 않고 에메랄드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태 없는 안경이 가장 모던한 것 같지만 이게 19세기 중반에 있었다는 거. 아, 요것도 이거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이걸 뭐라고 발음을 하나? 태고어라고 발음하시나요? 이 안경도 재밌죠? 이 안경은 제가 빨간 액세서리 같은 거 할 적에 제가 이걸 꼈었는데 이것도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편한 게 그냥 끼고 빼기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로 올려도 되고 이거는 제가 2008년에 샀네요. 제가 갖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각진 그 안경 알입니다. 안경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안경 케이스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할머니가 집에서 컴퓨터 같은 거 할 적에 여러분들이 올리신 댓글 같은 거 읽을 적에 어때요? 이건 좀 태가 굵죠. 프레임. 그 인류 역사에서 안경이 이렇게 하얀 프레임이 1900년대 초에 나왔어요. 20~30년대 아르 누부어에서 아르데코로 넘어갈 적에 그때여가지고 굉장히 막 인류 역사상 다양한 디자인이 뭐 안경서부터 뭐 테니스복도 그때 나고 굉장히 이태리에서는 그때가 돌체비타 해가지고 감미로운 인생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피크닉도 하고 햇빛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안경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그때 이런 흰색 태가 나오기 시작했죠. 요거는 이제 할머니 리딩글라스라고 하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른바 오페라 그라스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제 멀리서 보면 그 오페라 볼 적에 그 의상들이 다 보이죠. 이게 말하자면 안경의 효시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코가 높으니까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여기 장식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다리를 해가지고 이제 걸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또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쟈니 베르사체 안경 케이스에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안에도 이렇게 요것도 역시 보면 여기에 그 쟈니 베르사체 그 심볼이 있고 저는 요거 살 적엔 여기가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제가 9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샀어요. 자, 여기선 또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좋은 게 이렇게 해도 그 엘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끼고 벗을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니콘이라고 이것도 한국에서 한 거예요. 이건 젊었을 때 끼던 거라서 지금 안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안경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도금이 다 벗겨졌네. 이것도 역시 여기가 예뻐서 샀어요. 산뜻하면 좋잖아요. 그쵸? 옆모습이.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조르주 아르마니 거네. 조르주 아르마니고 디자인할 때 포인트가 요 가운데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다리인데 이거는 뭐 다리는 그냥 평범하고 백내장을 방지하려면 햇빛으로부터 빛을 차단해야지 된다. 그래서 꼭 선글라스를 끼라 그러더라고요. 아미씨들 중에 30을 넘으셨는데 혹시 햇빛을 보는데 눈이 부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내 나가실 적엔 꼭 저는 선글라스를 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선글라스가 완전히 여기 이렇게 있죠.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요새는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안 하죠. 제가 우리 큰아들 나타내 산 거니까 44년 된 안경이네요. 그러니까 얼굴에 반을 다 가리죠. 잠자리 안경이라는 말을 했었죠. 요거는 제가 85년도 6년도 그때도 유학을 했었거든요. 두 번 유학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메이크업을 배웠었는데 그때 산 거네요. 이런 거를 이태리 사람들은 나비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좀 잘 어울리죠. 디자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요 안경은 로베르타 디 카메리노라고 지금은 조금 한국에서 눈에 많이 안 띄는 브랜드인데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이태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죠. 할머니, 이 안경, 이 선글라스 낀 건 어떠세요? 이거는 1900년대 초에도 나왔던 디자인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범 문양처럼 이게 이제 이뻐서 제가 산 건데 브랜드는 누벨바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또 선글라스가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요거는 제가 1989년 에스콰이어 공원으로 있을 때 산 거네요. 주로 갈색 옷 입을 때 아니면 베이지색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결국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반복하면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네 브랜드의 정체성에 맞게 옛날 거를 현대화해서 내놓는 게 돌고 도는 패션이니까 그래서 이태리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자기 문서 보관소라고 그러죠. 어카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카이브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그 어카이브가 아주 문서 보관소가 크고 트렌드를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를 겨냥하는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면서 유행을 바꿔가는 거죠. 한참 옛날에 또 이런 게 유행이었었죠. 안경에다가 햇빛에 가면 이런 게 한참 또 기능적으로 나왔었죠. 여기 재밌죠. 이렇게 옆이 요 태가 가볍고 이게 예뻐서 사서 이거는 1990년대 중반에 샀네요. 안경을 오래 쓰려면 일단 안경을 닦으려고 할 때 이걸 이렇게 흔들어요. 왜냐면 여기 먼지가 들어있으니까 흔들어서 해야지만 이 안경 아래에 비교적 흠이 안 생긴다고, 그 스크래치라고 해야겠죠. 그 흠이 안 생긴다고. 그리고 항상 안경은 여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끼고 벗을 적에 항상 두 손으로 하래요. 그래야지만 안경의 그 형태가 안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두 손으로 빼고 두 손으로 끼고. 그리고 이제 땀이 잘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닦으시고. 그 다음에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기름때가 묻은 것 같다. 그럴 적엔 부엌 세제 있죠. 설거지 세제. 그걸로 닦아주는 게 가장 기름때가 빨리 깨끗하게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할머니 얼굴에다만 끼고 빼고 끼고 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상에서 자주 보시는 멋진 분들 안경을 써서 어울리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변신을 멋있게 하셨네요. 안경을 안 끼셨을 적에는 조금 잔난 게 있어 보이는데 안경을 끼시니까 조금 더 중후해 보인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MC시죠? 저는 이분 안경 쓰신 거 참 얼굴에 잘 맞게 쓰신 것 같아요. 안경 사이즈도 그렇고 안경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좀 덜 어울리는데 이분 그 얼굴 형태하고 안경 형태하고 눈썹 형태하고 잘 맞아서 되게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게 직선의 안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훨씬 더 지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금속태 얇은 거는 젊은 분들이 쓰셔야 돼. 아까 제가 그랬죠.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금속태 썼었다고. 이분은 역시 젊으시니까 금속태를 쓰셨어도 할머니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굉장히 눈빛이 강렬하시죠. 강렬한 눈빛이 필요한 자리에 가실 적엔 안경을 안 쓰시면 되죠. 오른쪽은 안경을 쓰심으로 해서 굉장히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자기를 좀 부드럽게 연출하시고 싶을 적에는 안경을 쓰시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좀 좁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안경테가 광대뼈보다 나가지 않는 걸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얼굴 안에서 안경이 프레임이 끝나야지. 제가 이태리에서 안경집에서 안경 골라주는 그 요령을 보니까 광대뼈보다 너무 나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이분 얼굴만 봐도 행복하시죠? 근데 감히 제가 이 할머니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항상 너무 똑같은 안경을 쓰셔서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안경을 자주 바꿨었는데 태가 없는 이렇게 반태라고 그걸 쓰셨는데 태가 여기까지 다 있는 걸 한번 껴보시면 어떨까. 우리 아미치들은 이제 밀라노나가 그랬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남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안경을 쓰시고 나오셨는데 용감하다 잘하셨다. 원고 안 보여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안경 끼고 원고 잘 읽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얼굴에 잘 어울리는 안경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눈썹하고도 그렇고 왜냐면 약간 눈썹이 이렇게 됐는데 팔짱으로 이 옆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처져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인상을 이 안경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광대뼈 위에서 끝나신 것 같아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머리 색깔하고도 잘 맞고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오른쪽 사진 보니까 약간 눈썹이 조금 여기가 좀 약하시잖아요. 안경을 저렇게 쓰시니까 요 옆에 눈썹 커버가 되니까 아주 인물이 더 돋보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안경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었어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생각해가지고 다른 내용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다음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 미치.